스코틀랜드의 베스트 11부터 짚어드립니다. 마셜 골키퍼, 3호위 포메이션, 잭 핸드리, 리언 쿠퍼, 그랜트 헨리가 3백으로 나서고요. 왼쪽 윙백은 로버트슨, 맥토미니와 존 맥긴, 스튜어트 암스트롱이 중원을 책임지고 오른쪽 윙백은 오더넬, 그리고 그 앞선에는 투톱으로 라이언 크리스티 그리고 린던 다이크스가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축구 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티어니 선수가 경기 직전에 이제 부상과 관련돼서 갑작스럽게 명단 제외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3백은 잭 핸드리, 리언 쿠퍼, 그랜트 헨리로 구성이 된 스코틀랜드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스코틀랜드가 티어니, 로버트슨을 앞세운 왼쪽 공격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네. 다소 아쉽게 됐죠. 프리미어 리그 2총사의 그 왼쪽 라인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작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두 팀의 맞대결은 다니엘 지베레프 독일의 주심이 수고해 주겠고요. 지델 그리고 폴튼 부심도 함께 수고해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인 지베르트 주심은 2015년부터 피파 국제심판을 하고 있고요. 경기당 3.8개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체코는 바첼리크 골키퍼, 백프라인은 얀보릴, 칼라스, 첼루스카, 초파리 나서고요. 더블 볼란치로는 알렉스 크랄과 소체크, 그리고 2선에는 야쿠프 얀크토, 블라디미르 다리다, 루카시 마스푸스트, 그리고 원톱에는 파트리크 시크가 출격하는 체코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4-2-3-1 굉장히 공격적으로 축구를 하는 팀이고요. 네. 15번의 소우체크 선수, 웨스트햄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가 뭔지 오늘 아마 보여줄 겁니다. 자, 두 팀이 뜻깊은 유로 2020 첫 번째 맞대결을 시작합니다. 초반에 보니까 스코틀랜드 선수들이 정말 마음먹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네. 내려서지 않겠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두 번의 맞대결 원정 홈 모두 승리를 거뒀던 상황이고요. 바로 이곳 햄던 파크에서는 작년 10월에 경기를 펼쳤는데 1-0으로 승리를 거뒀던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자, 좋은데요. 상쪽에 상관했어요. 슈팅! 굴점이 됐습니다. 아쉽습니다. 얀보릴 그 영상에 다시 뽑아내고 있습니다. 맥긴이에요. 맥긴.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존 맥긴. 자, 맥긴 선수가 왼발잡이입니다. 오른발에 슈팅이 걸려서 다소 아쉽게 날아갔는데 여기서 좋았죠. 네. 자, 한 차례 좀 실수가 나왔던 체코의 수비진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볼을 뽑아냈던 존 맥긴이 첫 번째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리다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고 찬스 메이커입니다. 네. 네, 굉장히 파이널 서드에서 좋은 패스들을 넣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소속팀에서 얀크토나 다리다가 이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잘해주는 선수들인데요. 네네, 그렇죠. 아, 두 선수가 나란히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왼발에 얀크토, 오른발에 다리다. 아마 얀크토가 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왼발로 좋아요. 뛰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흐름보리요.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좋았습니다. 던지기 공격이 조금만 지체돼도 스코틀랜드의 관중들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뒷공간 그랜트 헨리 짧은 패스 주고받고 다시 헨리. 아, 좋아요. 이렇게 속였습니다. 측면에서 자, 볼을 뽑아내고 있는 체코고요. 자, 이 선수가 양크토예요. 양크토 찔러줬습니다. 다시 몸싸움 과정. 존 맥긴이 볼을 뽑아냈습니다. 아, 다시 아마추어 몸싸움. 또 아니에요. 울지 않았어요. 자, 갑니다. 양크토 컷백 슛. 골키퍼 막아냅니다. 마셜 골키퍼. 자, 전반전 17분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0-0의 균형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자, 맥토민이죠. 완벽히 속였고요. 자, 좋아요. 원터치 다시 왼쪽. 자, 로버트슨 크로스 좋거든요. 아주 크로스 슛. 야!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린던 다이크스. 아쉽습니다. 스코틀랜드 역시 로버트슨이 자신의 강점을 한번 드러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다이크스 선수 움직임 네. 보시면 수비수 시야 뒤쪽에 한번 갔다가 앞쪽으로 갑자기 잘라 들어오거든요. 예. 현대 축구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차이를 가르기 때문에 스로인 이런 것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 진영에서의 스로인은 뭐 날카로운 크로스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찬스를 직접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오더넬 찔러줬습니다. 다시 측면을 두드려 보고 있는 스코틀랜드. 자, 뽑아냈어요. 들어갑니다. 크리스티. 아, 지금 움직임이 좀 겹쳤던 상황인데요. 동선이 겹쳤습니다. 얀보릴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뜨겁습니다. 네. 분위기 뜨거워요. 마셜 골키퍼 길게 처리. 마셜 골키퍼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르비아하고 이제 플레이오프 결승할 때 네. 승부차기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만든 골키퍼이기 때문에 본선으로 끌고 올라왔죠. 그렇죠. 네. 자, 좋아요.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올라서는 과정이고요. 마스푸스트 짧게 내줬습니다. 그렇죠. 아, 왼쪽으로 전개. 오버래핑 돌아줘야죠. 잡아놓고 양크토 쪽. 박스 보고 오른발 크로스. 다시 머리 돌려줬고요. 기회가 오나요? 다시 온사인 상황.
세컨볼 머리로 밀어주는 크랄입니다. 아, 한 차례 박스 안쪽 기회를 엿봤지만 마무리짓지 못했던 체코입니다. 아쉽습니다. 오른쪽 측면 조파리 크로스 길게 가는데요. 골키퍼 마셜이 낚아챕니다. 잡아야죠. 30분이 넘어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지금 보면 자 움직여주는데요. 크리스티에요. 크리스티 잡아놓고 왼쪽에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쳐냈어요. 반칠리크 골키퍼. 저걸 찬스를 아쉽게 놓치는 로버트슨과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체코의 선수들이 간격을 좁힌다고 왼쪽에 다 물려있었거든요. 오른손으로 막아냈던 바츨리크의 슈퍼세이브. 인사이드로 잘 때렸는데요. 손바닥으로 살짝 뒤쪽으로 쳐냈습니다. 자, 맥긴의 패스가 끊겼습니다. 자, 암스트롱인데요. 맥그민이 되어줬고요. 암스트롱 왼쪽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로버트슨. 아, 좋아요. 거침 없습니다. 앤드 로버트슨. 그렇지. 왼쪽 막아냅니다. 칼라스의 헤더. 살려내고 있습니다. 맥토미니 왼쪽으로 로버트스. 자, 다이크스 대기하고 있고요. 암스트롱도 있고요. 박스에.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볼 차던 첼루스카. 물 한 잔 마시면서 회복을 해야 되고. 김윤철 해설위원도 지금 방금 물 한 잔 하시면서 회복을 했던 모습이었고요. 아, 예. 코너킥 준비하시죠. 왼발. 좋은데요. 띄워졌습니다. 박스 안쪽 머리 돌려놨습니다. 흐른 볼 살려내고 있는 블라디미르 다리다요. 다리다 측면으로 이동. 좋습니다. 자, 움직임이 있습니다. 초팔이 올라왔어요. 오른발 크로스 박스 안쪽 헤더. 자, 야! 선제골은 이겁니다. 체코의 몫입니다. 아, 또 뽀뽀? 아, 뽀뽀 아니군요. 야. 전반 41분 시크의 선제골. 체코가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초파의 언더래핑이 아니라 오버래핑이었어요. 네. 사실 다리다와 상대의 왼쪽 풀백이 1대1로 마주보고 있으면 저렇게 질 좋은 크로스가 올라가기 힘듭니다. 네. 주변에서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맥긴 선수가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크로스 올릴 수 없단 말이죠. 아, 언더래핑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언더래핑 좋았고 시크. 예. 아, 정말 좋았습니다. 주파레 어시스트 파트리스 시크의 선제골. 이 헤더로 뜨거운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시면 런닝 크로스죠. 수비수 뒤쪽에 숨어있다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예. 아,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서 저렇게 이렇게 몸을 부딪히고 손으로 건드리고 팔로 막 잡고 이러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시라비 감독입니다. 갖추고 있는데 크랄 선수가 오른쪽 위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아, 지금 투표했어요. 크리스티 왼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왔어요. 아~ 머리 닿지 않았습니다. 헤더경 헙 흐른 볼 가슴으로 밀어넣고 맥토미니에요. 박스 안쪽 박스 안쪽 들어가는데 그러나 피스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파울 아니죠. 다시 살려냈고요. 자, 왼쪽에 한 선수가 손을 들고 있는데요. 왼발 슛 굴절됩니다.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첼루스카. 어떤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 42분 터진 시크의 선제골. 체크가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자, 다리다 찔러줬고요. 다시 한번 마소프스트 짧게 내줬습니다. 양크터 찔러줬어요. 박상초 외워쇼 막아냈습니다. 데이비드 마셜 골키퍼. 볼은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크터. 자, 양크터가 찔러줬고 시크가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해봤지만 막혔고요. 자, 박스 안에 3명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오도넬. 오! 양크토가 쓰러졌습니다. 자, 역시나 피스는 울리지 않았고요. 그대로 뽑아냈어요. 그대로 공격 시도 슈팅! 골키퍼 막아냅니다. 아, 스코틀랜드 진영에서 체코가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버트슨 선수. 자, 볼까요? 암스트로 박스 안쪽 뛰어줬고요. 돌아서는 과정 애덤스. 아우, 좋아요. 암스트로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 좋습니다. 박스 안쪽 골키퍼 어렵게 걷어냈고요. 살아있습니다. 잡아놓고 오른발 슛! 제 캔들이! 아, 저 지금 숨 참았거든요. 네. 자, 이 최근 A매치에서 중거리 슛이 골로 꽂혔던 핸드리가 이번엔 가만 참았는데요. 골대를 때렸습니다. 아, 오도넬 선수가 뒤에 잘 내줬는데 저런 패스를 이제 레이오프. 너 슈팅 차라. 그런 패스거든요. 합성 차려줬죠. 네, 슈팅하기 네. 좋게 정말 바운드 없이 살짝 밀어주는 이제 패스의 메시지를 담는다고 하죠. 로버트슨 왼발로 찍어 차줬고요. 오, 이게? 되나요? 마지막 터치! 자, 그럼 골을 꺾게 뽑아버렸어! 바츨리크가 어려운 동작에서 골을 걷어냅니다. 뒷걸음질 암스트로 중앙으로 전개. 좋은데요? 자, 핸들 제쳤어요. 슛! 막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체코가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 2대 샷은 이걸 때립니다! 슛! 이야! 골!
엄청난 원더골을 기록하는 바트리크 체크입니다. 소름 돋는 플레이. 체코가 2대0으로 도망갑니다. 야, 이거는 체코분들이나 체코 팬분들이나 스코틀랜드 팬분들이나 모두가 정말 소름이 돋을만한. 자, 지금 골키퍼가 나와있는 부분을 봤어요. 자, 마샬 골키퍼가 눈치를 챘어요. 야, 완벽한 왼발 슛이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볼이 오기 전에 골키퍼의 위치를 체크를 해놨다는 겁니다. 예. 야, 마샬 골키퍼. 마샬이 뒤늦게 쫓아가 봤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제가 오늘 그 마샬 골키퍼가 하나 실수해도 괜찮다고 예.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크 선수의 시크하지 않은 네. 아주 네. 아주 활짝 핀 표정입니다. 오. 스코틀랜드의 센터백들이 좀 많이 느립니다. 자, 네. 볼게요. 암스트롱이에요. 암스트롱 중앙에서 툭툭 치고 올라옵니다. 암스트롱 직접 슛! 사실 이번 대회 굴절된 골들이 많거든요. 네. 로버트슨 올려줬어요. 다시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에덤슨! 다이크스의 발에 완벽히 잡히지 못했습니다. 왼발 크로스. 아, 그대로 나갑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헐러스가 머리를 끊어냈지만 다시 밀어주는 다이크스. 오른쪽으로 전개됐습니다. 자, 오도넬 하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도넬 한번 잡고 다시 뒤로 전개. 핸드리가 띄워줍니다. 그럼 볼 박사죠. 슛! 막았어요! 바츨리크의 슈퍼세이브! 야. 다이크스의 슛을 또 한 번 막아내는 바츨리크 골키퍼입니다. 자, 라인 잘 봐야 돼요. 오른발 박사죠. 띄워줬습니다. 좋아요. 머리 돌려줬고요. 다시 살아있습니다. 슈팅! 높았습니다. 맥토미니. 그래도 시간이 꽤 많이 남았죠. 브렌트 헨리. 다시 볼을 끌어내고 있는 체코입니다. 다리다 왼쪽 측면 온사이드 상황 살려냈습니다. 아담 블로제크 박스 안쪽 찔러줬는데요. 볼 경합 과정 그랜트 헨리가 먼저 차단했습니다. 흐른 볼이에요. 볼다툼 좋아요. 완벽한 타이밍 차단했습니다. 맥긴 어깨 싸움 과정 화로 선제 잘했습니다. 블레시 선수가 너무 잘 끊어줬습니다. 예, 다시 왼쪽으로 전달. 그대로 온사이드 상황입니다. 나중 전술 슛! 볼키퍼 정면이에요. 정면이었습니다. 열렸죠. 그렇죠. 잡아놓고 오른발로 뛰어줬습니다. 머리를 밀어내는 그랜트 헨리. 역습 가야 돼요. 스코틀랜드 시간이 없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전개. 패스가 조금 애매했지만 살려내고 있습니다. 반대 가야죠. 그렇죠. 반대편으로 전환에 성공. 역시 로버트슨입니다. 네. 자, 교체 투입된 포레스트입니다. 포레스트 들어왔어요. 박스 안쪽입니다. 포레스트 한번 줬고 열렸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 줬고 왼발 걸렸습니다. 아쉽습니다. 로버트슨 좋아요. 왼발 크로스 반대편 때려 중앙으로. 그러나 이 크로스가 너무 약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존 맥긴 좋아요. 두 명 사이 이거 뺏기면 위험한데요. 뺏겼어요. 다시 한번 역습을 준비하는 체코. 빨리 가야죠. 미드라 그러나 끌어냈습니다. 아쉽습니다. 로버트슨 왼쪽으로 전개. 프레이저 측면에서 왼발 크로스 길게 봤는데요. 반대편. 자, 끝까지 쫓아가고 있는 과정. 다시 리스베트. 그대로 체코의 던지기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왼쪽으로 전개. 도르첵. 박스 안쪽 3명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자, 판단력 볼까요? 자, 돌파에. 좋아요. 머리 잡았어요. 다시 그룹을 살려냈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른발. 이번에 멀리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리스베트의 헤더를 받아주는 동료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공격권이 체코로 넘어왔습니다. 좋은데요. 뒷공간 머리 돌려줬고요.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직후에 첫 번째 슈팅을 막아냈던 마셜 골키퍼. 아쉽습니다. 마셜 골키퍼 집중력 좋았고요. 네. 좋아요. 중앙에서 두 명 사이 좋아요. 잡아놓고 오른발. 그러나 수비의 벽이 탄탄합니다. 로버트슨 크로스 좋은데요. 크로스. 자, 뒤쪽이에요. 머리로 돌려놨지만 맞고 벗어납니다. 저거예요. 공간. 저렇게 킥을 못하게끔 압박을 해주라고 공격수들을 바꿔준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휘슬을 입에 물고 이제 종료 휘슬을 불고 있는 지브르트 주심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체코의 유로 2020 D조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자, 결국은 시크의 멀티골을 앞세운 체코가 승점 석점을 가져갑니다.